네, GS학도어이고요. 이번 영상은 두 가지의 제품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2.0 엔두로 턱분리, 4.0 엔두로 턱분리 헬멧. 턱분리 헬멧이 새로운 라인이 추가되어서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높은 보호력을 원하고 파크라이딩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4.0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제 동네 뒷산이라든지 가벼운 라이딩, 예를 들어 EMTB 라이딩 있잖아요. 가벼운 헬멧이 필요하신 분들은 2.0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각 헬멧의 특징으로는 두 제품 다 고급 소형 기술이죠. 인몰드 소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EPS 인몰드 소형이 되어 있지만 4.0 같은 경우는 EPS 플러스로 EPO 소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4.0은 높은 보호력, 2.0은 가벼운 무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일단 전 세계 표준 규격인 안정인증을 두 제품은 다 합격을 받았는데, 2.0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를 위한 인증을 받았고요. 4.0 같은 경우는 한 단계 1등급인 다운힐용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은 호환이 안 되는데, 4.0 같은 경우는 넥브레이스가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중에 넥브레이스가 호환되는 턱분리형 헬멧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리에트가 유일을 하죠. 이제 리에트가 넥브레이스로 시작을 한 브랜드인 만큼 넥브레이스 그만큼 전문적인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런 턱분리 헬멧도 넥브레이스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 엔두로 턱분리 헬멧은 MTB 파크에서 사용을 못하게 돼요? 2.0이라고 파크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더 충격 흡수가 높고 넥브레이스까지 호환이 되는 4.0 제품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EMTB에 되게 추천을 드린 제품이 2.0 제품이었죠. 요즘도 전기자전거가 엄청 유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필을 좀 편하게 할수 있게 되다 보니까 다운힐을 좀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턱분리 풀페이스도 사용 가능하고 반모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2.0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바이저를 보시면은 선바이저가 되게 특이한 선바이저 들어가 있거든요. 연질로 돼 있어서 정말 유연합니다. 자,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낙차했을 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면서 파손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선바이저가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좀더 높였고요. 4.0도 연질의 선바이저를 적용해서 두 제품 다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선바이저가 달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1단, 2단, 3단.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3단으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4.0 같은 날개 없는 고글들 있잖아요. 헬멧 상단에 깔끔하게 피팅이 돼서 거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고글을 올리시면은 들어가죠. 아, 딱 아기가 맞네요. 그리고 4.0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측면에 보시면 실리콘으로 된 파츠가 하나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선글라스 타입 아이 프로텍터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선글라스를 안경다리를 잡고 벌리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선글라스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는 4.0 헬멧 정말 많이 쓰는 편인데, 정말 애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아, 2.0 같은 경우 선글라스 독이 이렇게 후면부에 구멍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두 개의 구멍으로 거치가 가능한데, 편의성은 솔직히 좀더 4.0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고급 헬멧들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기능인데, 턱끈을 보시면은 피드락 자석식 턱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피드락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이딩 하다가 한 손으로는 핸들바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턱끈을 풀수 있는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가까이 갖다 대면은 착 달라붙어서 턱이 잠기는데, 풀 때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벗겨질 일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쓸수 있는 장치입니다. 2.0에 적용할 만큼 정말 리에트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4.0도 공통적으로 이 피드락 버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관련해서는 2.0 제품이 20개나 되는 에어벤트 홀이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4.0은 18개 구멍이 있는데, 그 대신 턱에 보시면은 앞주둥이 머드 방지 필터가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인데, 전면으로 밀어내시면은 탈거가 돼서 좀더 통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리에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는데, 이런 가장 저렴한 모델 1.0 어반 헬멧도 파란 동그란 파츠 보이시나요? 360 터바인이라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뇌로 전달되는 수직 충격이나 측면으로 오는 충격을 30에서 40%까지 감소해주는 장치인데, 당연하게도 2.0, 4.0두 제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에트의 모든 헬멧은 다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리에트 헬멧은 일반적인 스펀지로 된 라이너가 아니라 드라이렉스라는 고급 소재를 사용하는데, 속건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꿉꿉함이라든지 땀 냄새가 안 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4.0 같은 비싼 제품만이 아니라 2.0 같은 정말 가성비 제품에도 이런 드라이렉스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턱 분리를 설명드릴 건데요. 4.0 같은 경우는 레버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레버를 위로 올리시고, 반대쪽도 올리시고, 좌우로 벌리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쏙 빠지죠? 다시 장착하실 때는 헬멧 좌우에 턱을 보시면은 이렇게 후크가 하나, 둘 있어요. 헬멧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게 먼저 이렇게 턱끈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후크를 장착하시고, 헬멧 살짝만 벌려주면서 밀어 넣어주시면은 쏙 들어가고, 잠금 장치를 내려주는 것으로, 자, 완성이 됩니다. 4.0 이렇게 정말 견고한 방식으로 잘 풀리지도 않게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자, 2.0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누르면서 당기면은 쏙 빠지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은 쏙 빠지죠. 자, 조립도 간단해요. 턱을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후크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헬멧에 두 개의 구멍이 이렇게 있죠. 한쪽씩 한쪽씩 후크에 먼저 고정을 하고, 약간 힘을 줘서 밀어 넣으면은 쏙 들어가고, 이렇게 후크에 먼저 고정을 하고, 쏙 밀어 넣으면은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4.0에 비해 좀 단순한 방식이어서 이게 내구성이 약한 게 아니냐라는 많은 의문을 품으실 건데, 기본적으로 정말 튼튼하게 아구가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거나 할 일이 잘 없습니다. 자, 이런 튼튼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불량 풀페이스. 무게가 제일 궁금하시죠? 자, 4.0부터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미중 사이즈고요. 이렇게 무게를 올려보면은 무게는 840g. 일반적인 경량 풀페이스보다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2.0 엔드로 무게를 달아보면은 660g, 200g이나 더 가벼워요. 와, 대단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가벼운 산을 라이딩 하시고, 동네 뒷산 있잖아요. 그리고 이바이크 라이더들, 입문자분들 많이 계시죠? 턱도 보호하고 싶은데 가벼운 헬멧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2.0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제 좀 실력이 좀 붙어서 험한 라이딩을 좀 해야 되고, MT 파크도 가고 싶은데, 뭐 풀페이스도 사야 되고, 반모도 사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넥브레이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0 엔듀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GS 아웃도어였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거나, 답글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